나는 세상. 다소 둔탁해 보이는 악기에서 들리는 맑고 청아한 소리. 나를 치유하는데 어떤 설명도 필요 없다는 거? 긴장되기면서도 짜릿하고 그러면서도 평화롭고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이 악기의 이름은 핸드팬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핸드팬을 만들고 연주하는 황형철이라고 합니다. 핸드팬에 빠진 남자 황형철 씨를 만나봅니다. 주인공을 만나러 간 곳은 서울 서대문구. 제작진이 도착했을 땐 아름다운 음악 소리가 가득했는데요. 이 악기가 바로 핸드팬입니다. 이건 핸드팬이라는 악기입니다. 철판으로 된 악기인데요. 기본적으로 스테인리스로 되어 있고요. 여기서 9개의 각기 다른 음정이 소리가 나면서 이루어진 악기입니다. 밑에서는 이렇게 공명을 하고 있는 악기입니다. 핸드팬은 스위스에서 만들어진 악기로 딩이라고 부르는 중심과 그 주변 8~9개의 저음과 고음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2009년도에 제가 인도에 여행을 이제 갔다가 형철 씨는 여행하던 중 우연히 핸드팬을 만나게 됐는데요. 처음 본 악기에서 울리는 소리에서 마음이 평온해지는 것을 느끼게 됐다고 합니다. 지나가시는 분 10분 중에서 8분은 쓰시더라고요. 이 소리가 무슨 소리인가 처음 들어보는 소리겠죠. 그 당시 때 이제 제가 어떻게 살아야 되나 이런 생각 좀 많이 할 텐데 필요한 사람이 되면 되지 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 후 그는 핸드팬을 알리기 위해 2014년부터 독학으로 악기를 만들기 시작했죠. 공장에서 쉘을 이렇게 찍혀서 나오면은요 여기서 이제 열 처리 작업 후에 프레스 작업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 전 단계로 이제 오일로 깨끗이 닦아주고 그래야지 프레스가 잘 찍히니까요. 네, 근데 오른쪽에 보이는 사진은 뭐예요? 밴드 너바나의 커트 커벤입니다. 제 10대 때 저의 영웅입니다. 초심을 잃지 않기 위해서 붙여놨습니다. 10대부터 음악을 좋아했던 그였습니다. 락밴드로 활동했던 형철 씨는 소리에 대한 공부를 하기 위해 소프트웨어 회사에서 4년간 근무하기도 했답니다. 프레스 찍고 나면 이렇게 핸드팬의 겉모양이 대부분 완성이 됩니다. 안쪽으로 돌려보면 좀 색깔은 다른데 이 안쪽 핸드팬 색깔 보는 게 되게 아름답거든요. 그라데이션이 쫙 있어서 어쨌든 한번 보시고요. 보석 같은데요, 선생님? 저는 보석들에 둘러싸여 살고 있습니다, 사실. 세상에서 제일 부자죠, 사실. 접착을 한 후엔 튜닝이 틀어지기 때문에 또 한 번의 튜닝이 필요한데요. 이렇게 마무리 튜닝을 하고 난 다음에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시는 핸드팬의 소리로 하게 됩니다. 세상 그 어디에도 없는 핸드팬의 울림. 이 소리가 만들어지기까지 그에게 참 많은 일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내가 잘 못 만들면 나라한테 안 좋은 일이 되겠구나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때부터 사명감을 좀 갖기 시작했던 것 같습니다. 황영철 씨가 레슨 온 학생들을 만나러 간다. 네.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뭐 항상 시끄러워. 어찌 또 이렇게 귀한 걸로 어떻게 이렇게 꾸준히 시끄러울 수가 있어요? 활기차다, 뜻이. 최근 핸드팬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배우려는 사람들도 많아졌습니다. 핸드팬을 스페인에서 처음 보고 길거리에서 아 저거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한국에서 이제 구하려고 하다가 이제 처음 만나게 됐어요. 제 마음대로 손이 가는 대로 쳐도
자연스러운 음악이 돼서 그 부분이 저한테는 가장 핸드팬의 좋은 점 같습니다. 처음 오늘 만났지만 둘이 그 언어가 아니라 말이 아니라 소리로서 서로 대화를 할 수 있다는 거 그런 거 볼 때 굉장히 뿌듯하고요. 또 당연히 연주하시는 분들이 연주하면서 행복한 미소 지을 때 그때가 가장 행복하죠. 핸드팬을 통해 인생을 배우고 위로를 받았다는 그들. 제가 가는 길에 대한 확신입니다. 이 길은 무슨 일이 있어도 가야 되는 길이니까 두렵고 많은 눈물을 토해놓고 힘들었고 근데 알고 있는 건 뭐냐면 길이 있다. 우리에게 낯선 악기였던 핸드팬. 외롭지만 묵묵히 자신의 길을 걸었던 형철 씨에게 이제는 동료들과 웃는 나날들만 이어지길 늘 응원합니다. 전화, 살만 나는 세상.